김신은 팀장님은 오늘 비트코인 겨울 끝이라는 이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갑작스럽게 또 오르기 시작합니다. 추세가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우리가 추억 속에 묻어뒀던 비트코인을 다시 살펴봐야 할 때인지 관련된 종목들 시장에서도 어떤 것들을 봐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 김신은 팀장님 비트코인 앞으로 추세 전환 가능하다 보시나요? 네, 저는 비트코인 추가적으로 상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으로만 따지면 연초 대비했을 때 지금 가격이 3만 5천 달러인데 연초 대비했을 때 약 두 배 정도 상승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만 달러를 돌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2만 5천 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에 박스권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뚫고 올라갔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를 주고 싶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수 있는 뭐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우선 관건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는지 여부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전문가가 트위터에 글을 썼습니다. BTF 현물 ETF도 곧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는 멘트를 날리면서 ETF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크게 알렸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BTF ETF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선물밖에 없어요.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 현물로 보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관 쪽에 대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 대중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ETF가 출시가 된 이후에 대해서는 좀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엇갈리고 있고 저도 출시가 된 이후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이 그때부터는 방향성에 대한 논란이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시각에서 봤을 땐 현물 ETF가 출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그 네. 모멘텀이 비트코인 가격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반감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희소성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돈처럼 막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채굴을 해야 하는 거다 보니까 채굴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비트코인 반감기가 내년 4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반감기가 4년마다 발생을 하는데 과거 사례들을 보게 됐을 때 채굴량 자체가 절반으로 감소하고 그리고 채굴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에서 봤을 때 공급이 좀 부족해지게 된다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감기 투자라고 해서 반감기가 되기 1년 전부터 투자를 하고 그리고 반감기가 지나고 1년 뒤에 매도를 하는 이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네.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게 원래는 위험 자산으로 많이 인식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부터 금이라든지 달러 쪽에서의 뭐 대체 자산 네. 쪽으로 또 인정이 많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부각이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좀 더 주목받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이 다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과 그리고 말씀해 주신 뭐 반감기의 영향 이런 것들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직접 뭐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어렵다 하시면 주식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관련된 종목들 오늘은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볼까요?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면 가장 좋은 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그렇죠? 주식, 뭐 위지트라든지 우리 기술 투자 같은 종목군들은 조금 늦게 반응이 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했을 때 미국 쪽에서는 선물 ETF가 먼저 1, 2주 전부터 반응을 먼저 했었고 그다음에 코인베이스가 반응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이 그다음에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좀 비트코인 관련했을 때는 좀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비트코인과 관련했을 때 트레이딩은 가능하다는 점, 특히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슬슬 이제 비트코인 플랫폼 열어서 확인해 보실 겁니다. 이슈가 그만큼 많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트레이딩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 관련했을 때 우리 기술 투자라고 있어요. 우리 기술 투자가 보통 뭐 벤처 캐피탈 그러니까 굉장히 뭐 다양한 기업 쪽에 투자를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나무 그러니까 업비트 쪽에 대한 지분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비트라고 하는 게 국내 비트코인 관련 플랫폼에서 점유율이 압도적인 1위이다 보니까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장이 점점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그거에 따라서 수수료도 많이 챙길 수가 있다 보니까 매출적인 부분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연관성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주가의 차트 부분이 굉장히 낮게 위치해 있고 어제부터 움직여서 단기간에 50% 넘는 모습 급등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조금 단기적으로 따라가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은 있지만 하지만 이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이 종목의 주가도 함께 연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를 포함해서 오늘 뭐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흐름을 체크해 봤을 때 비트코인과 추세를 같이 계속 따라갈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단기적 슈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차익을 한번 노리는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키워드 저희가 비트코인 이제 겨울이 정말 끝난 것일까요? 이 키워드를 저희가 박정식 대표님께도 함께 알려드렸죠. 박정식 대표님은 비트코인의 최근의 움직임 보시고 어떤 종목을 떠올리셨습니까? 네, 다날이라는 종목을 떠올렸는데요. 이미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중에서도 한 5% 정도 더 올라간 것 같은데 지금 25%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다날. 일단 휴대폰 결제 그리고 유무선 결제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고 또 이 전자지급 결제업에서 국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종속회사 다날 핀테크가 암호화폐로 현금처럼 이용 가능한 간편 결제 코인 페이코인을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을 때 아주 강력하게 주가 작업이 됐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4천 원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 시세를 우리가 좀 따라잡기는 좀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보유하신 분들만 좀 대응을 하실 때 이대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4,380원 정도 선부터는 일단 매도 관점 그리고 혹여 조정을 받게 된다면 3,600원에서 3,500원 정도 사이에 분할 매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3,800원 내지는 4,300원 정도 자리까지 기술적 반등력을 노려보는 전략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근에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만 달러를 돌파해서 좀 우상향 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다나를 포함해서 우리 기술 투자, 위지트 뭐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된 전통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슈팅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